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미 대선 전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예, 주가는 오를 것이다. 지수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연결해서 연말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 그 전무님 예상처럼 누가 당선이 되느냐? 예,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요. 조금 이게 늦습니다. 래깅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전문의 예상처럼 누가 당선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대선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했는데 뭐 지금 거의 뭐 노이즈는 좀 없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가는 상승했고 트럼프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바이든이 우세했고 오늘은 뭐 조지아주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재검표를 통해서 다시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봉쇄 조치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아, 예, 이사님. 이번에 뭐 제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한 9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했다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누가 당선이 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때 조정을 보이게 되고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든지 주식시장은 올랐다라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도 대선 전에 있었듯이 이번에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올랐습니다. 뭐 2조 달러를 푸느냐 3조 달러를 푸느냐가 아니고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1차 팬데믹하고 2차 팬데믹, 이 세컨 웨이브가 지금 오고는 있지만 1차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차 때는 도대체 이번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치사율인지 어느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몰랐다면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만 써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부분적인 봉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번 주말에 내가 뭘 할까? 뭘 어디 가서 식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년 초까지는 이번 강세장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여기 이 원고를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540포인트에 도착했다. 고객 예탁금이 65조다. 이달만 10조가 늘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이 보시는 연말에 예상하시는 코스피 최고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좀 민망하고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은 장기 국채 그 레이트가 지금 0.86, 0.94, 10년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3%까지 도달하면 아무래도 그 뭐라고 그래요? 에쿼티 쪽에 주식 쪽에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 되면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2.3%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면은 그렇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선인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뒤에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12월 17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 회의 전에 항상 시장이 약간 FOMC 회의에 어떤 또 얘기가 나올까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경우는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 30일 날에는 MSCI 또 리밸런싱 있잖아요.
그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한 3, 4천억 정도 나올 건데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약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장기채에 대한 수익률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아마 이사님은 정답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거는 주식시장에 전혀 위험이 아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장기금리가 상승할 때는 항상 동행했다라는 부분 아마 아실 거고요. 동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2월 달에 미국 채금리가 3%를 터치했을 때 2월 달에 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었죠. 네, 그게 뭐냐면 장기금리가 이제는 주식시장의 배당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팔아서 주식을 팔아서 이제는 장기금리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 그런 플래시 크래시라는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번 주식 상승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는 주식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보다는 내가 금리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옮겨타는 그 임계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건데 아까 뭐 1.3% 이래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한 1.7에서 2% 정도 수준까지도 장기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한 제 생각으로는 1.5% 넘어갈 때까지는 그게 주식시장에 전혀 위협은 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전무님 그 너무 말씀 뭐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쌍따봉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대선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큰 주식만 삽니다. 예,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세계적인 글로벌 뱅크,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분들이 내년에 이머징 마켓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들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코스피의 경우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1430까지 빠질 때도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30조 나오면서 지수가 빠졌었고요. 그죠? 여기서 2400에서 만약에 3000포인트를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는 어떤 로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방금 언급하셨듯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그런 그 아주 큰 IB에서 한국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근거로는 내년 우리 한국 시장의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이 내년도에 47%나 증가한다라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마치 2016년도에 그때 2016년 1월 달에 유가가 26불까지 박살이 나고요. 홍콩의 지수가 14,000에서 7,000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ELS가 낙인이 되는 그런 아주 큰 중국발 위기가 온다라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했을 때 2016년 8월 정도에 JP모건에서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리포트를 내면서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의 PPI가 5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이렇게 이제 경기가 호조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경기 민감주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고 한국의 빅테크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비슷한 코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좋게 볼까라는 부분 보면 제가 94년부터 주식시장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미국 시장의 동향을 먼저 분석을 하고 우리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 미국 시장 동향에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기의 벨웨더, 그러니까 양떼들에서 대장량을 벨웨더라고 하는데요. 이 벨웨더에 해당되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돌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 뒀을 때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부분은 글로벌하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왜 그렇게 수혜를 받을까라고 보면 이번 코로나가 지금 2차 세컨 웨이브가 오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공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 생각해 보면 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보복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을 보낸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해 보입니까?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지고요. 여기서 뭐 조금 구체적으로 한 두 개 더 말씀드리면 한국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좀 변하고 있고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는 부분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강성부 펀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강성부 펀드는 마치 2003년도에 사스가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싸져 있었을 때 소버린이 SK를 공격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쌀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대적 M&A이고요. 이 적대적 M&A를 겪고 나면 일반 기업들의 오너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회사도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진칼에 대한 강성부 펀드의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증시에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인데요. 우리나라 2018년도의 순이익이 2017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하다가 작년에는 우리나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반토막이 58조, 56조 하다가 27조까지 떨어지는 영업이익이 그런 반토막이 났었는데도 배당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이 건물에서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 컨빅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은 세계 경기에 부침이 심하고 이익의 변동이 심하면서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에 팽배했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어도 배당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작년에. 그런 차원에서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증가했을 때 또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배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제가 질문을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님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네. 기관은 왜 이렇게 밉상입니까? 아, 예. 뭐, 같은 기관 투자가로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기관 투자가들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엔 코로나 위기에 지나치게 이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많은 기관 자금을 운용을 해왔었는데요. 기관들이 많이 주식을 회수를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시장을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상은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뭐 좀 많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그 전무님이랑 제일 친하신 고등학교 동창한테 내년에는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예. 만약에 제일 친한 분들이 전화 와서 지금 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예,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대중들이
관심을 안 갖는 곳에서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그 주식이 뭐 상승에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기금리 얘기하셨잖아요. 장기금리가 미국 10년물 장기금리 추이랑 우리나라 은행주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에서 1.5, 1.7%까지 미국의 장기금리가 내년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금융주식, 미국 금융주식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은행주를 관심 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예, 제 어려운 질문에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출연해 주셔서 예,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갓세익이라고 불리우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